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와자 크래프트 시리즈예요. 얘는 CE2W의 그 CE2가 예전에 보스에서 굉장히 정말 이름을 날렸던 C1부터 해가지고 코러스거든요. 와, 색깔 제가 하얀 하늘색으로 엄청 예쁘게 되어 있네요. 색깔 이런 파스텔 톤 내는 거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색깔 너무 잘 빠졌고요. 그리고 와자 시리즈, 크래프트 시리즈인 만큼 여기 딱 로고가 있고요. 얘는 일본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의 그 유니크함을 굉장히 살리는데 좀 주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레이트와 뎁스 있고요. 여기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세 가지의 옵션을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터리 들어가고요. 스테레오로 네, 아웃풋 빠지고요. 인풋은 하나밖에 없네요. 무게 볼게요. 410g. 네, 그냥 컴팩트한 보스 무게죠. 네, 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귀 기울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썬데이 타임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자, 와자 시리즈 오랜만에 만나보는 시리즈입니다. 코러스 딱 파란색 하면 코러스죠. 코러스 얘네가 그냥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네. 거의 뭐 하늘색 코러스 뭐 이런 것들은 코러스 느낌이 되게 막 페이저 뭐 이런 느낌이 네. 많죠. 근데 이거 그냥 코러스인데 이것만 없었으면 네 맞아요. 와자 아니면? 똑같은 파란색으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네. 여기다가 토글만 딱 해놨네요. 네, 그래서 CE2이고요. 얘는 이제 CE1부터 이제 흘러 들어가죠. 네, CE1이 1976년에 출시가 됐대요. 그렇죠. 네. 진짜 오래됐다. 야. 와, 진짜 오래됐다. 76년이라니. 네. 얘는 거의 세계 최초의 코러스 그렇죠. 이펙터 페달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최초의 보스 페달이기도 했고 네, 보스 그 맞아요. 라인에서 예, 네, 처음 만들어진 했는데 그러다가 76년 하고 이제 79년에 C2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진짜 오래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2일 거예요. 네, C1은 맞습니다. 잘 없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C2를 복각하는 그런 제품들이 종종 맞아. 나왔어요. 네. 네 우리 예전에도 네. 그 뭐 우리 중국 뭐 하톤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복각한 사운드 많이 들어. 파란색으로 나왔고. 네 맞습니다. 딱 들어보면 와 이 코러스 소리네 이거 진짜로 네. 막 이랬는데. 그래서 명기의 사운드는 어쨌든 맞습니다. 계속 남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우선 좀 뭔가 보스 혁신 40주년을 기념한. 보스 혁신. 그걸 때문에 이제 와자 크래프트가 이제 시리즈로 다시 한번. 아니 무슨 혁신이야 옛날 걸 그대로. 이분들이 정리를 한 거지. 우리 이거 보스 이제 너무 중구난방하니까 그렇죠. 와자로 딱 정리를 한번 딱 하자. 이런 좋습니다. 느낌으로 이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네. 이 얘는 지금 CE2W는요. 네. 뭔가 크로스 사운드를 클래식 C2의 크로스 사운드를 좀 충실히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모노 C2, C2 모노였어요. 그렇죠. 네. 인, 아웃 하나씩. 네. 네. 근데 얘는 스테레오로, 그 모노에서는 불가능했다. 이제 스테레오로 이제 출력을 이제 바꿔가지고 좀 확장된 좀 음원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자 이렇게 또 음장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토글 스위치에 보시면요. C1 사운드도 네, 있군요.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임으로 해서 뭔가 좀 더 뭐 코러스 사운드 확장판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 지금 보스에서 계속 와자 시리즈가 막 밀고 가는 게 네. 일본에서만 우린 독점 제작한다. 다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도 만들지 않는다. 만들 수 없다. 와, 크게 써놨네. 네. 재팬. 메인 재팬이라고 엄청 크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어마어마하게 드러내고 그렇죠. 있는 네. 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죠. 사실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 가격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아까 40만 원이었죠? 39만 9천 원이에요. 네. 원래 50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책정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게 어쨌든 기분 좋은 가격으로 제가 39만 9천 원인데 근데 아까 우리 저희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코러스만 딱 사겠다. 코러스를 하나만 사겠다. 평생 하나만 사겠다. 그러면 네.
이거 사야 돼요? 네, 이거 딴걸뭐 대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유를 우선은 들려드리겠게요, 네. 우선. 지금. 지금 이게 우울해. 컴플렉스 무슨 그런 것도 걸어놓은 것 같아. 이큐잉을 좀 한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뭐가 좀 뭐가 이뻐져서 나오네요. 네. 뭐가 들어갔다가 나왔어. 지금 이게 스탠다드 모드로 지금 토글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C2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뎁스랑 레이트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놓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놓은 건데. 맞습니다. 사운드 원음의 선명함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좀 명확한, 좀 명쾌한, 상쾌한 그런 사운드로 좀 발라놓은 그런 코러스네요. 확장성이 있어요. 사운드 자체가 그냥 클린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냥 솔리드한 뭔가 딱딱한 느낌이 조금 들리는데 이게 하면 그 하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그냥 좋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린 스테레오도 아니고 그 C2 그대로 모노로 네. 우선은 뽑아 놓은 건데 이따가 좀 스테레오로도 네. 바꿔 드려서 얼마나 더 스테레오 확장성을 얘네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트 좀 조절을 해 볼게요. 자, 뎁스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큐잉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놔도 되는데 네, 메이킹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뎁스를 낮추니까 저거 소리 나네요. 그 물론 코러스. 아, 그 역가 낮은 거 없는 거, 역가 그 랜디로즈가 약한... 걸고 치는 거. 네네. 그거 한 방 딱 있는 거 살짝 있을까 말까 거 그거 좋다. 맞아요. 다 되는구나 이걸로도. 네, 그러니까요. 뎁스를 완전 죽이면서 우선 톤만 좀 살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도 좀 이렇게 이킹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CE1 여기 밑에 토글 스위치 보면요 네.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이게 S가 있잖아요. 네. 이게 스탠다드고요. 이건 그냥 C2의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1의 사운드가 지금 밑에 점점 두 개가 다 C1의 사운드인데. 오. 가운데 거는요 코러스 사운드예요. C1의 코러스 사운드. C1이 더 독하구나. 예, 네, 약간 더 튀어나온 네, 양이 많은데요. 네. 예. 원음 자체에서도 약간 그게 더 존재감이 좀 더 뚜렷한 느낌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변조가 되게 그 네.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게 네. 파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따뜻한 소리. 네. 자, 뎁스 좀 올렸습니다. 우와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캔디 같은 느낌입니다. 네. 달콤하면서. 자, 그러면 C1의 마지막 이 토글 스위치는 비브라토 사운드입니다. 아, 약간 바이브라. 밤에 여름밤에, 여름밤에.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곡을 할 때 사운드 메이킹 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코드 진행만 치셔도 곡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하와이 네. 뭐 이런 그 해변에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떨림이라는 게 저희 인간의 펄스랑 좀 맞으면
그 뭔가 감동을 좀 울리는 게, 사람을 좀 울리는 게 있어요. 아무 느낌 없다가도 괜히 센티해지는. 와. 네, 뭐 그렇네요. 와, 야, 너무 예쁘네요. 좋다. 얘는 변조가 엄청 역가가 엄청 큰, 그러면 좀 코러스이긴 한데 비브라토로 가면 좀 독특한 성향의 코러스인 거죠. 자, 여기서 마샬로 좀 옮긴 다음에요. 그리고 저희가 디스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마샬은 진짜 앰프가 참 독하다. 이게 존재의 마샬이죠. 뭐. 내가 마샬이다 하는 거죠. 자, 우선은 처음부터 스탠다드를 좀 들려드릴게요. 와, 마샬도 녹여버린다. 오, 좋다. 예, 너무 지금 팡팡 튀는 게 있죠. 와, 예쁘다. 자, 토고 스위치 C1으로 갈게요. 코러스. 아, 야, 중저음대가 좀 더 살아나네. 그러면서 하이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청량함은 있고. 자, 마지막 비브라토 한번 갈게요. 76년도 나왔다고요? 네, 76년도. 네. 76년도. 한 8년만, 한 7년만 빨리 나왔어도 지미 핸드릭스가 썼겠다. 70년대. 네. 자. 네. 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지미 핸드릭스가 막 이 소리를 내려고 막 유니바이브랑 뭘 뒤 섞어 갖고 했는데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오, 너무 잘 어울려. 네. 와. 그 근데 어떻게 보면 지미 핸드릭스의 그런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나왔는데 뭐 수도 있어요. 좀 더 빨리 연구를 해 갖고 빨리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와. 자, 가볼게요. 진짜. 아, 좀 전에 지미 핸드릭스 얘기하시니까 예. 그냥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글쎄요. 좀 있습니다. 와, 자, 멋있다. 이거 말고 비브라토 쪽으로 해서. 아, 그랬고. 와, 진짜네요. 오, 진짜 좋다. 오, 진짜 좋다. 이게 원 기타인데도 그 배음을 엄청 뭐 이렇게 예쁘게 넣어 놓으니까 비는 느낌도 없고 뭔가 유니크한 사운드 만드는 건 맞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 김도균 아저씨도 코러스 굉장히 코러스. 네, 되게 많이 쓴다고. 도균이 형은 그냥 네. 코러스를 안 끕니다. 아, 김도균은 코러스다. 아, 이런 맞아. 느낌이군요. 그 초창기 그 그 한국 락을 그 백두산 아 네네 그게 김도균 그게 김도균 형인데 네. 그 소리가 너무 거칠다 보니까 네. 야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넣으니까 네. 멤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이쁘다 아. 아, 예. 처음부터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또 이쁘다는 칭찬 하나에 칭찬 하나에 아, 다 계속 예. 근데 한번 넣으면 끊을 수 없는 끊을 수가 없어요
딜레이 크로스 리버브는 네, 뭔가 네, 19금입니다. 19금. 네. 네. 결국 딜레이랑 리버브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코러스까지 내가 계속 손을 대기는 네. 그게 이제 거의 고차원적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끝 네. 끝까지 가면 이제 코러스까지 안 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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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그 얼터너티브 락이 유행하면서 네. 심플하게 가면서 퍼즈 사운드로 가면서 살짝 없어졌는데. 네. 뭐 이 정도라면 넣고 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는 네. 너무 듣기 좋은 사운드니까 우선 사운드를 더 훨씬 더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네. 그런 사운드라서 여러분들 크로스 어느 정도의 느낌을 주고 안 네. 크셔는 것도 네 어차피 그게 다 개성으로 묻는 거니까요. 네, 아 되게 좋네요. 자 지금 저희가 스테레오로 다시 연결을 해서 네. 여러분들 소리를 들려주고자 네. 합니다. 아웃풋 B는 마샬로 갔고요. 네, A는 A는 트윈리버브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보통 같은 앰프로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성질 다른 앰프로 해도 들만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좀 뭔가 네. 더블링 느낌도 좀 있고요. 이거는 클린 사운드고요. 아, 이거 뭐 레이어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두툼해지네요. 예, 예 자,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운데 코러스로 아, 잠 온다. 그만하자 이거. 잠아. 와, 사운드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귀가 편안한 그런 사운드가 네. 결국엔 좋은 사운드라고 뭐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사운드 진짜 잘 발라놨습니다. 잠 잠아요, 잠아. 혹시 C2는 코러스계 뭔가 그냥 코러스계 코러스 코러스에. 코러스 중에 코러스. 자, 한 주평 주시죠. 더 코러스 드리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저도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C2를 따라올 수 없다. 예, 없다고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자, 별점 주실까요? 따라온다 하는데 결국에 못 따라와요. 자 우리 코러스 몇 대 몇? 9점. 네. 아, 좀 가성비 면에서 살짝 아쉬운 그 가격 면에서 살짝 이게 아 20만 원이었으면 10점이겠죠? 9.5? 나 20만 원 후반대도 괜찮아요. 29만 원이라도? 네, 29만 원이면 9.5에서 네. 10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아, 지금 조금 너무 비싸다.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부심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이걸 써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운드적으로는 예, 예. 뿌린 대로 걷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악기 쪽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사운드니까 우선 결국엔 사운드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투자 개념으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나중에 네, 와자크래프트 시리즈 자체가 네, 또 이게 재테크 느낌으로다가 네.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놓으면 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와자크래프트 시리즈 코러스 CE2W와 함께 해봤고요. 네. 우선 사운드가 좋은 게 진짜 명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프로야구 다음 주에 봐요.